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.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적게는 10에서 20%, 많게는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.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설 대목을 맞은 포항 죽도어시장. 경상도 지역의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문어와 상어고기, 고래고기가 인기입니다. 지금 경상도 제사상에는 문어가 올라가요? 꼭 필요해야 돼. 특히 안동에는 꼭 필요해야 돼. 문어 가격은 킬로그램당 4만 5천 원에서 5만 원. 작년에는 설 때 우리가 한 5만 5모초 팔았습니다. 그런데 올해는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 좀 장사가 좀 덜 되는 편입니다. 그러기 제사상 문어 이런 것만 찾지 그 외 문어는 좀 덜 나가는 편입니다. 지금 제사상에 올리기 좋은 3kg짜리 문어는 14만 원대로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조상님께 올리고 가족들끼리 먹을 거라 지갑을 엽니다.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제수용품이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. 다행히 포항사랑 상품권을 10% 할인해서 구매해서 비교적 조금 이득을 보고 지금 구매하고 있는 중입니다. 특히 이번 AI로 달걀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지난해 10월 태풍 피해 등의 영향으로 겨울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. 배추는 한 포기에 평균 4,019원, 무는 한 개당 평균 2,6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62%, 85%나 올랐고 당근과 풋고추, 마늘 등의 채소류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. 축산물 중 한우갈비는 지난해보다 5.5%, 돼지고기는 6.3% 상승했고 닭고기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지만 계란값이 크게 치솟았습니다. 전반적으로 너무 비싸서 저는 많이 못 사고 요만큼만 사가지고 가는데요. 물가가 너무 오른 것 같아요. 수산물은 오징어가 크게 오른 가운데 가자미와 조기 등 제수용 생선들도 평균 10에서 20% 올랐고 과일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졌습니다. 치솟는 물가 속에 대형마트에 비해 5% 이상 저렴하고 포항사랑 상품권 구입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알뜰한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.